14K 화이트 골드로 제작된 랩다이아 반지와 랩다이아 목걸이가 잘 나왔습니다. 종로 3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다이아가 있으셨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세팅만 하시려고 반지와 목걸이를 디자인을 고르셨습니다. 네, 근데 반지와 목걸이의 다이아 크기가 맞질 않아가지고 고민 좀 하시다가 가격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랩다이아를 선택해서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14K 화이트 골드로 지금 제작이 된 거고요. 랩다이아를 넣은 반지하고 목걸이가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4K로 제작이 된 반지와 목걸이가 잘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고객님이 고민하시다가 바로 랩다이아를 넣으셨습니다. 자, 14K로 제작이 된 랩다이아 반지와 랩다이아 목걸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14K 화이트 골드로 제작을 해서요, 아주 산뜻합니다. 자, 요거는 고객님이 커플링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혼자서 개인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끼시려고 주문을 하신 건데요. 발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서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이 심플해요. 심플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예쁘게 끼실 수가 있고요. 디자인을 보시면은요, 조금 특이합니다. 지금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골이 파져 있죠? 골이 파져 있는데 한쪽에만 이렇게 큐빅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 다른 한쪽에는 반사가 좀 돼가지고요. 보는 효과는 이렇게 보면은, 양쪽으로 큐빅이 박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밀러 반지라고 합니다. 거울로 반사돼서 한쪽은 안 박혀 있는데, 한쪽에 박혀 있는 걸로 반사가 돼서 이렇게 보면은 양쪽에 다 박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밀러 반지라고 합니다. 이쪽도 그렇고요. 그렇죠? 양쪽에 다 박혀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보면 한쪽이 안 박혀 있습니다. 한쪽만 박혀 있고요. 자, 요거 뭐 고객님이 심플하게 하시려고 주문하신 건데요. 14K로 3.7g 잡았는데 4g 나왔어요. 21,000원이 추가가 됐네요. 자, 요게 바로 이제 가운데가 랩다이아입니다. 자, 랩다이아는요, 감정서 없이는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요게 보시면 감정서입니다. 자, 등급은요, 디컬라이 VVS1 엑설런트 커팅입니다. 자, 랩다이아는 뭐 나쁜 걸쓸 필요는 없겠죠. 물론 이제 등급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랩다이아도. 하지만 가격이 뭐 값싼 가격이 아니니까 좋은 등급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뭐 요건 국내 감정입니다. 국내 감정으로 인해서 요건 저희 보증서 여기 중량 이렇게 딱 적혀 있고요. 자, 여기는 요 감정 기관이 GIL, GIL이라고 해서 국내 감정으로 띄워드린 거고요. 자, 반지 보시면은 여기 지금 랩다이아입니다. 그냥 이렇게 봐서는 잘또잘 모르시겠죠? 자, 그러면 샘플, 샘플이 큐빅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시가 좀 나나요? 어때요? 좀 조금 땡겨서 볼까요? 자, 여자용의 디자인으로 하신 건데요. 지금 어때요? 지금 표시가 나나요? 하나는 지금 로즈 골드 반지는 큐빅이고요. 지금 요거 화이트로 제작을 하신 거는 랩다이아입니다. 다르죠? 다르죠? 빛이 다르죠? 요 큐빅은 그냥 화이트하죠. 조금 깊이가 없어요. 깊이 없이 반짝이는 거고, 지금 랩다이아는 뭐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은 성질이라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이 납니다. 깊은 느낌이 나죠? 반짝거림이.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커플로 나온 건데, 고객님이 이제 여성분이니까 여성용, 요걸로 이제 디자인을 한 거고, 색깔을 바꾼 겁니다. 화이트 골드로. 예쁘죠? 반짝반짝. 자, 그리고 요 크기를, 어떻게 알아보냐 하면요. 요거는 이제 빼지 않는 이상은 중량을 달지 않으면 알 수는 없죠. 요게 몇 부짜리인가. 그거 제가 실측하는 방법 한번 알려봐 드릴까요? 자, 요거 다이아몬드의 겉을 보는 딱 크기를 잽니다. 4.27g 나왔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하냐면은 이런 계산법이 있어요. 4.27g이 야 27mm죠. 이거 세 번 곱합니다. 곱하기 4.27 곱하기 4.27 세 번 곱했나요? 그 다음에 0.00365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수상은 2부 8리 이렇게 나왔죠. 네, 근데 이제 3부짜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확히 이제 측정은 예측하는 거고, 정확한 무게는 이제 전자저울로 요 다이아몬드를, 랩다이아몬드를 다는 거예요. 중량을 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예측하는 거고, 예상으로 크기를 알아보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반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목걸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걸이, 우리 고객님 또 고르신 건데, 화려해요. 뭐, 화려하고 디자인 좀 심플해서 평상시에, 예, 그냥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역시 반짝반짝 합니다. 14K 화이트 골드로 제작이 된 거고요. 견본보다 체인을 살짝 굵은 걸로, 네, 해드렸어요. 여기 오픈, 한마링 같아요. 네, 오픈짜리 한마링. 견본은 3푼 줄로 되어 있었는데, 살짝 굵게 해달라 그래서, 살짝 굵게 했고요. 예, 끝에는 붕어고리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여기 옆에는 그냥 큐빅입니다. 예, 큐빅, 작은 알들은 큐빅이고요. 여기 메인만 랩다이아로 넣으셨는데요. 역시 목걸이 중량은 4g에서 3.4g 나와가지고 4만원이 빠졌네요. 네, 전체 합 19,000원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돌려드릴 거고요. 자, 역시 목걸이도 보증서 있죠. 감정서. 자, 여기 보면 목걸이는 조금 크게 들어갔어요. 3부 3리, 디칼라의 VVS1, 엑설런트 커팅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랩그로운, 네, 다이아몬드라고 되어 있고요. GIL 국내 감정입니다. 요거는 뭐 저희, 예, 보증서고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역시 큐빅하고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볼까요? 매장의 샘플 큐빅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이 지금 큐빅이고요. 네, 왼쪽이 고객님 주문하신 랩다이아입니다. 자, 이거 차이가 나죠? 영상으로도 차이가 좀 나 보입니다. 조금 가까이 당겨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오른쪽은 반짝거림이 있긴 하는데 깊이가 없어요. 조금, 그죠? 자세히 보시면 그런 느낌 납니다. 깊이가 없는. 근데 왼쪽은 다이아몬드와 똑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네, 깊이가 달라요. 예, 이제 제가 또 한번 지난 방송에서 비교 한번 해드렸는데, 다이아몬드하고 랩다이아몬드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거의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예,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다이아를 이용하시려고 했다가 크기가 안 맞아가지고, 요거는 세팅하려면 여기 크기가 맞아야 돼요. 예, 안 맞으면은, 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크기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가성비 좋은, 네, 그리고 반짝거리고 가격 저렴한 랩다이아로 3부씩 해가지고 여기 반지하고 이렇게 목걸이하고, 예, 원석으로 3부짜리 하려면은요 45만원에서 한 50만원 줘야 되거든요. 이 정도 등급이면. 근데 이건 뭐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해서, 네, 3부짜리를 넣으신 겁니다. 아우, 너무 좋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